많이 되는 상황에 선수들이 나가다 보니까 안 좋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올 시즌 정말 선수들이 끝까지 해서 이긴다는 그런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올해 그리고 또 두산전 준비하면서 뒤면서 특별하게 또 뭐 준비한 거라든지 뭐 중점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그런 건 없고요. 두산전이라 그런 건 아니고 저번 주에 뭐 제가 묻혀서 저희가 많이 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잘 치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김현 선수 이번 시즌 정말 좋아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끝까지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육성 응원 들으니까 힘이 많이 납니다. 네, 계속 많이 와주시고 저희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경기 해갖고 오늘 꼭 정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잠시 후에 두 번째 오늘 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많이 좋아. 자, 이렇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4일 그리고 5일 경기 시간이 전광판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잔망 루피 데이를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또 선물과 이벤트 여러분들 함께 했었고 내일도 똑같이 또 재미난 이벤트 진행이 되고 경기 끝나고도 또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 우리 LA들이 와서 그날만큼은 꼭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선수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셔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광판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부분은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우리 에듀트윈스 계정에 올려뒀으니까요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오셔서 많이 재밌는 경기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 포토카드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네, 오늘 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눈가에 또 웃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창기 선수의 응원 소리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경기도 너무 잘했겠다. 우리 응원단 쪽에서 우리 홍창기 선수 응원합니다. 육성 응원을 한번 위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게 한번 들어보죠. 여기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와우. 감사합니다. 네, 에디 트윈스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과 오늘 여러분들의 응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스코트 럭키스타 잔망 루피 그리고 에디 트윈스 아나운서 황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오늘 정말 응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경기 응원도 졌다고 많은 이제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는데 경기도 승리하고 응원도 이긴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승리합시다!